근데 현장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요? 너무 답답해요, 저는. 네네. 너무 답답해요. 그 사람들, 그뭘이 만드는 사람들이 왜 현장에서 일을 해본 사람인가. 네. 저희가 이제 그 이렇게 손님 모실 때마다 저희가 이제 유소년 축구 관련돼서 꼭 여쭤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개인마다 다그 의견이 다 다르시고 생각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면 우리나라 유소년 축구에 특별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독님.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감독님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지도자가 코칭 못하는 거? 경기장에서 지도를 해서는 안 된다. 칭찬만 해라. 이거 하나랑. 두 번째는 골키퍼가 찬 공, 차거나 던진 공이 하프라인을 넘겨서는 안 된다. 뭐 이제 빌드업 축구를 위한 그런 규정을 만들었는데, 요 규정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가 좀 있으시니,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시는지. 저는 좀 뭐라 그럴까? 축구협회 의도는 알겠어요. 의도. 의도. 네, 의도는 너무 좋다. 왜 이런 규정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거는 이해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도 자체는 너무 좋다. 네. 본인들이 생각하는 의도는 일단은 뭐 빌드업 축구를 지향을 하게끔 하기 위한 거, 그리고 지도자들이 너무 아이들한테 뭐라고 했을 경우에 위축돼서 자기 플레이를 못하기 그렇죠. 때문에, 창의적인 플레이를 할 수가 창의적인 플레이를 없다. 할수 없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고자 이런 제도를 만든 거는 의도는 좋잖아요, 너무. 네, 그렇죠. 의도는 너무 좋아요. 네.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네. 근데 항상 이런 뭔가의 규정을 만들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류가 나는 게 뭐냐면, 현실에 맞지 않다. 현실에 맞지 예. 않다. 의도는 너무 좋아요. 저도 100% 그렇죠. 공감하는데, 예를 현장에 들면, 맞지 않다. 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프로 선수들도 경기장 들어가면, 네. 경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버벅거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물며. 프로, 그렇죠. 그 정말 날고 긴다는 이미 선수들도, 기본기를 다 갖춰져 있고, 이미 인정을 받은 선수들마저도. 마저도 경기 상황이 계속 바뀌고, 그렇죠. 상대 스타일이 바뀌고 하면서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될지도 버벅거리는 프로 선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제 축구를 막 시작한 초등학교 선수들은 경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 그렇죠. 일단은 가르치고 나서 많은 데이터를 흡수를 한 상태에서 자기가 선택하는 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실정상 뭐 연습 경기라든지 이런 경기를 할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네. 운동장도 지금 협회가 그거를 파악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반 클럽들은 운동장을 사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네. 다 편법으로 어떻게든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가. 네. 근데 경기 숫자가 적어. 그리고 주말리그 하는 거를 경기장 갈 때도 경기적인 부분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우리는 주말리그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이. 네. 근데 코칭을 하지 마라. 네. 준비가 안된 아이들한테 코칭을 하지 말래요. 네. 그러니까 주말리그를 하면서 아이들이 코칭을 받고 성장을 하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렇죠. 시스템인데, 네.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는 너무 좋아. 근데 감독님 현장에 화가 많이 나신 것 너무 답답해요, 같은데요. 저는. 네. 너무 답답해요. 저도 그 사람들, 답답합니다. 그뭘이 만드는 사람들이 왜 현장에서 일을 해본 사람인가. 네.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 일을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현실과 맞지 않다. 의도는 너무 좋다. 그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는 너무 좋다. 근데 현장 지도자들한테 좀 얘기 좀 많이 듣고, 현실에 맞는, 세부적으로 만들어야죠. 아예 그렇죠. 코칭 금지가 아니라, 네. 코칭은 할수 있지만, 아이들한테 욕을 그렇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아이들의 약간 사기가 떨어질 수 있는 뭐, 이렇게 고함을 네. 지른다든지, 아이들 발전에 저해가 되는 행동을 하면은 막아야죠, 당연히. 네. 그 징계도 줘야 되고. 징계도 줘야 되고, 그렇죠. 그거는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그냥 막연히 코칭 금지를 해버리니까, 맞습니다. 아이들한테 도움 되는 얘기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벌려서 지금 아이들이 예를 들어 스타일이 뭐 상대방 선수가 스피드가 빠른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대처하는 방법을 빨리 아이한테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네. 뭐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압박을 해가지고 못 들어서게 막아라. 그렇죠.
그런 거를 자꾸 들어야지만 아이들이 계속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나중에 스스로 생각을 하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무인 상태에서 스스로 생각을 해라? 네, 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그렇죠.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100% 공감을 이제 하는 거고 네. 뭐, 이 창의성이라는 거 네. 이게 단어 자체가 네. 창의성 없앤다 이러면 아이들한테 뭔가를 저희가 저해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이 직구인분들이 근데 창의성이 어떻게 생기냐 가만히 있는데 창의성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본기 전술적인 이해 능력 이런 것들이 쌓여야 그래서 나중에 한 중학교 이제 다 그런 걸 다 갖추고 신체만 성장하면 돼 이제 내가 신체만 성장해야 되는 상태에서 다 갖춘 상태에서 창의성이 나오는 건데 이거를 이제 기초 지식을 쌓아줘야 되는 이 단계에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게 아이들도 못 듣는 거잖아요 훈련장에서 그러니까 훈련할 때 가르쳐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실전에 들어갔었을 때 이 아이들한테 실전에 들어가면 모르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시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시험장 딱 가갖고 당일날 됐는데 까먹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해주라고 지도자가 있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그래서 이 창의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지 창의성을 없애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되게 많이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게 창의성이라는 거는 외국 애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죠. 좋은 장면을 많이 보고 그렇죠. 좋은 기술도 많이 보고 그렇죠. 보고 배우는 게 정말 크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서 자기한테 이게 자꾸 이제 흡수가 되는 거예요. 뭐 경기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하는 선수, 뭐 저런 선택을 하는 것들 내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창의성은 이 수만 가지의 선택권에서 내가 그 한 가지를 좋은 결정을 하는 게 창의성이라는 건데 그렇죠. 아이들한테 그러면은 스킬이 더해져서 여러 가지의 그 선택권 이런 선택이 있고 저런 선택이 있는 거를 알려줘야 나중에는 자기가 그걸 창의적으로 그걸 하나를 꺼내서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꺼내서 쓰는 것들을 알려주지 못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나라 여건상 평일에 계속 경기적인 거를 초등학교 때 기본기를 훈련 때는 기본기를 많이 가르쳐야 되는 기술, 개인 기술. 그러고 나서 경기할 때 경기적인 걸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협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미리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그럼 평일에 그럼 경기적인 것만 다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럼 기본기는 또 언제 가르쳐요? 그렇죠.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네. 현실과 너무 안 맞는 그렇죠. 행정이고 규칙이다. 거기에 네. 이제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폭언, 그러니까 욕설을 하거나 아이들한테 그 정신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면 징계를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건 뭐 징계를 주든 퇴장을 주든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네. 우리나라 부모님들도 그렇고 멀리서 이제 그런 게 너무 많이 머릿속에 저장이 돼 있으니까 지도자분이 소리만 질러도 저 지도자 소리 지르고 폭언하는 걸로 인식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경기장이 넓어. 저 멀리 있는 애한테 그럼 소리 질러야지. 소리 질러야 애가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 소리를 지를 때 이 지도자의 뉘앙스라든지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폭언이나 욕설이라면 그거는 거기서 제지하고 징계하고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소리 질러서 아이들한테 목소리 크게 해서 아이들한테 지도를 해줘야 되는 게 지금 현실인데 축구를 해보면 알잖아요. 축구 그냥 운동장에서 내가 조기 축구에만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멀리 있는 내 앞에 있는 센터포드한테 수비수가 얘기를 해도 소리 질러야 알아듣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규정을 지을 게 아니라 지도자를 교육시켜라. 지도자를 열심히 교육시켜서 그리고 그 징계의 수위를 강화한다면 욕 안 할 거 아니냐. 그쵸? 저희는 주장하는 게 약간 그런 식이거든요. 감독님 말씀, 의도는 알겠으나 이제 그런 거죠.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얘기고 골키퍼가 킥하지 말아.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빌드업 킥하지 마, 골키퍼 킥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것 또한 의도는 너무 좋아요. 네. 네 뭐 그냥 생각 없이 뒤에서 골키퍼가 걷어내는 것을 방지하고자 빌드업을 지향하기 위해서 하프라인을 못 넘기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
의도는 너무 좋은데 이렇게 제도로 자꾸 뭔가를 약간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은 협회에서 보면 초등학교 지도자들은 초등학생 보듯이 보고 중학교 지도자는 중학교 보듯이 보고 고등학교 지도자는 고등학교 보듯이 본다로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초등학교 지도자들을 무시를 했으면 이런 규정을 만들었을까. 충분히 우리는 지금 옛날과 다르게 많이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질의 훈련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주변에서도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들도 많아요. 정말 잘하고 있는 분도 정말 많은데 이렇게 제도로서 킥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유소년 지도자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무시를 하면은 이렇게 만들까 저는. 그러니까 지도자분들의 자존감에 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그렇게 안 시켜도 우리는 빌드업을 시키는 지도자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 축구를 또 지향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네, 많아요. 정말 네. 잘 가르치는 분들 많아요. 네. 초등학교 지도자들. 오히려 외국 많이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지도자 퀄리티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지도자의 외국 선생님들보다 훨씬 좋잖아요. 기술도 잘 가르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동의해요. 그렇죠. 저도. 좀 많이 좀 뭐라 그럴까 답답해요. 이 규정 자체가 뭐 이미 너무 답답하신 거 아니에요? 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네. 뭐 좋은 작용을 한 부분도 있을 거고 안 좋은 작용도 당연히 뭐 축구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장단이 그 규정 뭐 코칭 못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킥 못하는 거 그냥 뭐 억지로라도 패스 게임을 시켜가지고 발전하는 부분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 장단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무조건 단점만 있진 않아요. 네.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런 규정을 만든 것 자체에서는 좀 약간 아쉽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지도자들하고 소통을 해서 어릴 때는 킥 플레이보다는 패스 플레이가 중요하니까 이런 플레이가 있고 공간 창출하는 방법이 이런 것도 있고 뭐 보수 교육을 통해서라도 지도자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지도자를 바꿔야지 지도자를 교육을 하고 지도자의 질을 높여야지 좋은 교육이 들어가는 거지. 어떤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지도자의 질이 올라가서 좋은 교육이 가는 게 아닌데 너무 쉽게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것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확실한 교육을 통해 가지고 나중을 위해서 좀 더디게 가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잘못됐어? 그럼 이거 못하게 해. 그런다고 그게 바뀌냐고. 그쵸. 사람이 안 바뀌는데. 속도가 좀 늘릴 수 있을 뿐이지 방향이 그쵸. 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려도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해서 바꿔나가야 되는데 편한 것만 찾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분들의 교육을 통해서 팀이라는 게 그 지도자분들의 철학 그 지도의 철학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빌드업 축구를 할 수도 있고 킥앤드러시 킥하는 축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 빌드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게 오히려 지도자분들과 선수들의 창의성을 더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골키퍼 같은 경우도 수비가 막 오면 이거를 킥을 해서 넘길 수 있다는 선택을 본인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초등학교 축구 우리 PD님도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킥을 못 하잖아요. 전방 앞방이 쫙 들어와요, 이렇게. 골키퍼가 이제 물론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받는데 결국엔 똑같이 어떻게 하냐면 필드 주고 아 필드한테 줘서 얘 필드가 킥해.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편법이 생긴다고 이게 결국엔 뭐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전문가 축구를 했던 사람은 다 공감을 할 거예요. 알 거예요. 네. 이게 왜 안 되는 건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딱 비트맵이 있어. 8대8이야. 네. 근데 우리 골키퍼가 있는데 상대가 다 압박이 들어왔어. 네. 축구는 결국은 땅 따먹기 싸움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상대가 다 올라왔으면 뒷공간이 말려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건 킥을 해야 되는 게 정석이잖아요. 수비가 오니까 공격수가 뛰는 타이밍에 킥해주고 그걸, 그걸 미련하게 패스를 주고 그렇죠. 뺏기는 플레이를 선택하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킥을 해야 네. 상대가 물렀을 때 공간이 생겼을 때 패스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치, 건데 이거는 오히려 이 제도로 인해 가지고 빌드업을 더 못하게 만드는 네.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전 아닙니다. 너무 보여주기식 행정. 뭐 성적 폐지. 네. 성적 폐지하면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아니 성적, 그러니까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행정을 하는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너무 답답해요.